이~ <laughs> 저~ 지금 나누어 드린 그~ 보고버섯하고 느타리버섯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그~ 팽택 현장에서 실습한 내용의 그~ 성분을 제가 자세히 기록을 해 놨으니까 이 마침 좋은 그러한 성분을 가진 버섯들을 가지고 우리가 실습을 해서 이거를 잘 익혀 가지고 어, 내년쯤 되면은 아마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약이든지 여러분들이 이 약이 그냥 보고버섯, 느타리버섯, 설탕 넣어 가지고 우리 물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먹으면 약효도 없어요. 우리가 어떤 물질을 우리가 먹을 때 이걸 먹으면 내 몸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감을 가지고 잡수면 약효가 배가 되게 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좀 보약도 별거 아닌 것 같은 어, 생각으로 드시게 되면은 약성이 몸에 안 받습니다. 그는 자기가 생각 우리는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 생각이라는 것은 먹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고 뇌파가 그만한 약성을 어, 느끼기 때문에 그 마침 약효가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맛있게 즐겁게 이 음식이 내 몸에 잘 맞는 것이다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잡수면은 절대적으로 효용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laughs> 그러시고 어 지금 천년초 팜플렛들을 드렸는데 지금 오늘 의견을 조합해가지고 이 천년초를 요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실습 시간인데 그 실습 시간에 이거를 전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실습을 하려고 이런 기억에 애초부터 되어 있었는데 시 예산이 없다 해가지고 저 삭감이 돼가지고 6개조를 나누어서 실습을 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 오늘 의견을 조합해가지고 6개조를 나누어서 이 자리에서 실습을 할 건지 또는 지난번에 갔다 온그 현장에 가서 어, 실습을 할 건지 이런 의견을 오늘 조합해서 그것도 결정해 주시기 바라고 어, <laughs> 지금 여러분들 의견에 의할 것 같으면은 대체적으로 여기서 하는 것이 예산도 여러분들 주문에서 예산이 더안 나와도 되니까 여기서 하는 것이 좋을 의견일그 것입니다. 제짐작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면은 요 다음 다음 주는 우리 그 농장에 가보셔서 알겠지만은 그 주변에 청정하게 자라는 우리 야생화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 생각입니다. 어, 지난번 같이 처음 가가지고 어, 제가 그뭐쑥이라든지뭐몇 가지 약초를 권나면서 이걸 뜯어서 발효액을 만들면은 좋겠다 해가지고 확실한 의견이 전달 안 돼가지고 좋은 약초를 그냥 그대로. 어 지나쳐버린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난번 같이 통을 통 하나는 뭐 얼마 안 하니까 만원 정도면 되니까 만 원에다가 설탕 오천 원에다가 만 오천 원이면은 거기에다가 가득 가득 야생화를 채워서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건지, 뭐이 자리에서 육개조를 나눠서 하는 게 좋을 것인지. 그 그래 막상 또 육개조를 나누어서 이것을 실습을 했다 손 칩시다. 그러면 그 누가 가져가요? 이. <laughs> 여섯 명 있어 그걸로 누가 가져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문제점이 야기될 것같고 차라리 그럴 빼기야 내가 이 자리에서 한 통만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발행을 만드는 것이다 하고 내가 혼자 실수하면 되는 거지 뭐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을 것같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은 혼자 하면은 나머지 예산을 여러분들이 뭐 과자를 삼든지 음료수를 삼든지 뭐 다른 걸 활용해도 될것 같고, 그러니까 그러한 의견이 한 스무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세 가지 중에 여러분들 의견을 종합해서 어 결정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저희 농장에 허브르지게 많은 그 맹아떼를 여러분들이 뜯으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뭐별 뜯는 거 보니까 심통 착게 여러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우리 조상님네들로부터서 이 맹아떼는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나물로 해먹고 그거를 가루로 해먹고 하는 이런 역사를 우리 조상님네들은 충분히 그런 그 약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요새 중간에 내려오다가 이 맹아떼가 얼마나 귀중한 야생초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못 느끼셔서. 어, 어, 좋아하지 않는 것같는데 사실상 쑥이나 어, 이런 것보다도 더 능가하는 그런 그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명아초예요. 그래서 이 명아초는 번식력이 엄청 좋습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우리나라 야생화 관계를 그 몇십 년간 취급해 보면서 느낀 것이, 우리 몸에 좋은 그러한 약초들은 대체적으로 굉장하게 살기 어려운 곳에서 살아남는 이런 풀들이 우리 몸에 거의 다 병을 치료하고 하는 그런 약초로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흔해 빠지고 우리가 밟고 다니고 이렇게 번식력이 대단한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또 약성이 높아요. 어, 어 그런 것을 보할 때이 명화 때는 번식력이 시가 요만한 것도 늦게 나는 바라던 시아는 위에 꽃을 피웁니다. 명화 때는 그마침 명화 때는 번식력이 대단해요. 그래서 이 맹아떼의 그 성분을 보면은 우리가 즐겨 먹는 상추라든지 시금치라든지 일반 여러 가지 요새 재배하는 재배하는 이러한 어~ 그~ 풀 종류를 많이 드시는데 그러한 그 재배해 먹는 그러한 풀에 비해서 이 명야초는 그런 거는 몇배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영양소를 다지고 다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명야초 그 성분을 보면은 비타민 a b c d 까지 다 갖고 있는 것이 명야초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좋은 명야초를 여러분들이 재배해서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 이거를 재배해서 반드시 이그 우리 시장에 나오리라고 저는 확신하는 것이 이명아 초입니다. 그래서 그명아 초에 대해서 제가 그 여러 가지 문헌을 한번 찾아보았더만은 어느 정도 이 여러 가지 그 성분이 풍부하냐는 것 같으면은 약으로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가장 많이 그 성행하고 있는 그런 백명들을 내가 한번 정 열거해서 명아초하고 한 관계를 어, 맺어봤어요. 그래서 명아초가 어, 많이 우리가 나물로 먹든지 가루를 해서 조미료로 먹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뭐 바로 액을 만들어서 먹든지 어, 해서 먹게 되면은. 첫째 예방 차원에서 먹어주면 어디에 좋으냐 같으면 첫째 고혈압 동맥경화 그리고 그 남자들 소변 잘안 나오는 그런 그 소변도 굉장히 시원하게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고 위장병에 특히 좋고 어 이런 그 비타민은 조금 전에 얘기한 비타민 A, B, C, D까지 갖고 있는 것이 이 명아초예요. 그래서 이 명아초를 여러분들이 꼭 나물만 해 먹는 것만 생각하시지 말고 이거를 명아초는 그냥 나틀 갖고 썩썩 베가지고 뭐 언덕밭이나 이런데 주던저 말려가지고 그거를 잘게 작두르가 썰이든지, 뭐, 가이르가 썰이든지, 잘게 썰여서 비닐봉지에 보관을 해 두고, 이거를 차를 끓여 잡술 때는 후라이판에 덮여서 이렇게 차를 끓여 보시면은 굉장히 차 맛이 구수한 맛이 나오면서 먹기가 일반 뭐, 녹찬이 뭐 비싼 이런 것만 선호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차를 꾸준히 드시면은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이러한 병들을 사전 예방할 수도 있을 뿐더러 또 이러한 병에 걸려 있는 사람도 금붕이 자체가 약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어 사용을 할수 있는 그러한. 어, 약초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이 명아 관계를 이 얘기를 더불어 하냐 하면은 다음 다음 주 실습을 갈 적에 이 명아 때가 그때쯤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다음 단주 되면은 이제 다 자라 가지고 열매를 크게 맺습니다. 열매를 쫙 맺어 있는데 이 열매가 실질적으로 나물이라든지 이런 걸 먹는 것보다는 발효액을 만들 때는 훨씬 더 효과적이고 약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명아 때 씨를 그 꼽힌 그 줄기를 잘라가지고 이 발효액을 만들면은 굉장히 그 약성이 높아지고, 그러한 좋은 계기점이 될것 같아서 제가 더불어 이야기를 해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느껴, 그 위에 또 지난번에 쑥을 뜯었지만 이 쑥이 그때쯤 되면은 내 네, 이거 거의 한길 가까이 자랍니다. 쑥기 쑥이, 쑥이. 그래서 쑥은 뜯는 걸 보니까 대가리만 똑똑이 줄기만 이렇게 따는데 실질적으로 쑥은 몸통에 다 들어 있습니다. 어릴 때는 새순에서 잘라서 그걸 하는 거지만은 약성은 나이가 들면은 이제 쑥도 열매를 맺게 이거 이거 갈때 약성이 몸통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쑥을 밑둥이부터 잘라가지고 우까지 같이 말리든지 썰이든지 해서 바로 약을 만들어야만이 그 쑥에 대한 약성을 다반사 득하게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쑥도 있고 맹아대도 있고 지금 지난번에 그 제가 좋다 하는 뻐국채가 올 아침에 제가 쭉 보니까 뻐국채는 인자는 틀려 뭐 금년에는 완전히 종친 것 같아요. 뻐국채는 꽃을 다 피어가지고 풀풀 날라갑디다 벌써 다 이어서 실질적으로 버국채도 성분표를 보면은 대단한 기능성 약잔인데 이거를 금년은 다 보내버리고 내년 봄부터서 뭐 6월 초까지 이 버국채는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것을 나물로 해 먹든지 발효액을 그런데 제가 백날 발효액이 좋고 무신 약초가 좋고 어이 자리에서서 뜯어봤지만은 <laughs>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발효액이나 약초를 끓여 먹든 달이 먹든 볶아 먹든 해도 근본적으로 생각하고 육체가 뒷받침이 안 해주면은 무용지물인 겁니다. 사람은 아무리 좋은 약을 먹더라도 그 약을 내 몸에서 100% 받아줄 수 있는 소화해 날수 있는 행위 행동이 뒷받침이 안 되면은 절대 약발을 안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 생각이고 두째는 약을 먹었을 때그 약을 100%내 몸에서 소화를 해낼 수 있는 운동인 겁니다. 운동은 여러 가지 운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어가면은 피가 탁해지기도 있습니다. 피가 탁해지면서 맛있는 여러 가지 고기류를 많이 드시기 때문에 이 혈관이 좁아집니다. 그러면 이 혈관이 좁아지고 피가 탁해지고 하는 이러한 그를 원활히 피를 돌리고 피가 원활히 돌수 있는 물거지고 이러한 건강 운동을 해줘야만이 우리가 무병장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간단한 몇 가지 운동으로서 매일 매일 여러분들이 먹는 그러한 피가 탁한 이것을 강제 순환이라도 이게 뭐 우리 몸이 무슨 기계로 만들어주시면은 오히려 한쪽 구멍을 잘라가지고 뻥뿌로 갖다 대서 억지라도 순환을 시키면은 피가 팽팽 돌아가는데 이를 그런 구조로도 돼 있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피를 어떻게 팡팡 돌려주느냐 얼마든지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돌려주냐 같으면은 우리 몸은 가만히 놔두면은 지그기 같은 게 몸에 이 피가 혈관에 지어서 이렇지만은 어느 부위를 두들기 주든지 두들기만 주면은 피는 돌게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물 호스를 물 호스를 깔아놓고 발로 갖고 중간에 팍 밟으면은 물살이 갑작스리 팍 세집니다. 더 세게 누르면은 물살이 너무 세니까 호스가 터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 마침 강계 순환을 시킬 수 있는 것이 우리 몸을 두들기 주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어디를 두들겨 줘야만이 피가 제일 잘 도냐 할같으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제일 약해지는 부위가 어디냐 할것 같으면 무릎하고 이 발목 주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 누워서 뒤에 누우면은 제일로 좋은 거는 오동나무가 약한이 둘레가 한 15cm 정도 되는 오동나무가 가장 좋다고 돼 있는데 그 오동나무를 어디서 뭐놓구 해요.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간단한 거는 인쇄소 같은 데 가면은 종이 말이 한 속이죠. 그거는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자기 입맛대로 구할 수가 있어. 그러면 쓰레기통에 가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그거를 딱 구해가지고, 어 제일, 그, 이부자리 제일 밑에다가 발목이 닿이는 곳쪽에다 그걸 깔고 거기를 두들기세요. 그래서 오른쪽에 중요한 것은 두들기는 방법이에요. 오른쪽에 12번, 왼쪽에 12번. 이런 식으로 양갈라 가면서 거기를 쳐주면은 그 알키리스 건이 굉장히 두터지면서 워 강해지면서 펌프 역할 거기 모든 피는 발바닥이나 이 발을 통해서 순환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서 펌프질을 팍팍 해주면은 안 돌아가는 부위도 그냥 피가 샥샥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발목 운동을 열심히 해 놓으면은 겨울에 길로 가다가 쓰러지더라도 발을 헛디더라도이 알크레스 근이 운동 신경이 발달되어 가지고 거기가 절대 떨어지질 않습니다. 헛발 잘못 딛으면은 알크레스 근이 딱 떨어지면은 그 심줄이 아랍위로팍 당겨져 올라가고 그것을 수술할 때 당기갖고 이것을 수술하기 때문에 바로 죽습니다 아파서 그걸 해가지고 기부술을 해서 그거를 어떻게든 그걸 붙일라 그런 것은 최하 6 개월간 기부술을 해야만이 그게 붙습니다. 그데 그러한 어려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도 거기를 두들겨서 일거 삼사득으로 어 운동할 수 있는 운동법이 알킬리스건 두들기는 공법입니다. 그러면은 피도 잘 돌아가고 머리도 아픈 사람도 계속 그런 운동을 매일이 밤마다 그렇게 하면은 숙달돼가지고 굉장히 건강한 체질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고 또 거기만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팔목. 이 팔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양쪽에다가 소주병 그는 뭐 소주병 하나를때 그런데 그것도 소주병보다는 그것이 쿠션이 있고 훨씬 낫니다 양쪽에 놓고 이쪽에 12번, 이쪽에 12번을 양쪽으로 자면서 두드리고 주무시게 되면은 잠도 잘 옵니다. 왜냐? 왜 잠이 잘 오느냐? 거기를 자극을 대기, 발목과 발목을 자극을 주면은 거기가 처음에 두드릴 때는 아프지만은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한 10일만 두드리면은 그 다음부터서는 아무리 맺혀도 거의 아프지를 않습니다. 그 마침 달력이 러니다 그러니까 이알키드스 건을 그마침 단련을 시켜 놓으면 그런 거리도 굉장히 좋아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쾌감도 느껴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두 가지 운동은 기본적으로 해보면 은 절대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러시고 또 우리가 먹는 음식이, 꼭 아침, 점심, 저녁 시간 맞춰서만 먹기 안돼 있어요. 어떤 때는 늦게 먹을 수도 있고, 조금 일찍이 먹을 수도 있고, 이러한 불기축적인 식사를 할 때가 있는데, 사람은 등배 운동이나 이배 운동을 여러분들이 배 안아야 돼요. 그래서 이배 운동을 할때 어디 가서 배 운동을... 제일 하기 좋은 날같다면은 대소변 누울 때 배운동을 하기가 가장 수월합니다. 이 배를 이아 화장실에 앉았을 때는 허리를 구부뜨리게 돼 있어. 구부뜨리 갖고 이 배를 이로 움직이는 거는 굉장히 하기가 수월합니다. 근데 바빳하게 서서 이거를 이로 움직이려 그러면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 배운동을 해보면은 등까죽만 이건 배만 왔다 갔다 하지. 이게 구부리져서 이게 이렇게 돌려지지를 않습니다. 이 돌려지는 거는 화장실에 가가지고 계속 노력을 내가 보기에 한 3개월 정도 노력을 하면은 가능해집니다. 이 돌아가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나쁜 음식을 먹더라도 좀. 내가 음식이 기생충하고 좀 같이 먹은 바닷가나 뭐 이런데 잘못된 설사 같은 거 하, 하게 되더라도 이배 운동을 하면은 금방 소화가 잡혀집니다. 이기능또그 운동을 여러분들이 어, 열심히 하게 되면은 소화 문제는 여러분들이 또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어, 운동 중에 또 하나가 기는 운동. 네 발로 기어서 뭐 다른 데서 기면은 남이 보면은 좀 이상하게 <laughs> 보이니까 집에서 집안 씻고 있는 데는 기도 괜찮잖아요. 애들하고 같이. 코스를 정해 가지고 이리 기면은 그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운동법입니다. 그래서 첫째 이네 벨로 기면은 을만 보를 갔다 오는 거 마침 어? 그 마침 한 기는 거 5분만 하면은 만보 갔다 오는 역할을 다하는 겁니다. 5분만 기면은 기어서 마루 대청 할급 없이 이 기어서 코스를 정해 가지고 쭉 기어 보세요. 그리고 그 운동을 숙달해지면은 뒤로 기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기는 동물은 소화가 안 되는 동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기는 동물은 소화가 잘못돼서 어, 고생하는 법은 절대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체질학상으로 그렇게 구도가 돼 있다는 구조가 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기능 운동을 우리가 파충류 중에 군병이라든지 지렁이라든지 뱀이라든지 이러한 지어서 다니는 이러한 모든 파충류들은 어떠한 물질도 소화를 100% 시켜냅니다. 그래서 이 긴다는 것이, 이 아까 얘기한 이배 운동이라는 것이 거기에서 그 파충류의 그 소화력에서 연구한 공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배 운동이라든지 기는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정말 자연 환경 섭리에 의해서 그 만들어진 운동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정말 연구를 잘 해서 먹는 거는 대충 먹더라도 이 운동을 잘 하면은 우리가 대충 먹는 음식이 소화를 못 시키고 그냥 대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운동을 통해서 100% 분해를 시켜서 효소를 만들어서 이렇게 장을 도와주면은 모든 병의 근원을 잡을 수 있는. 그이 운동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효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 발효액에 대한 연구를 계속 우리가 하고 있지만은 그 운동도 그마침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먹으면서 운동을 하면은 병들기 전에 우리가 사전 예방으로서 그와 같은 그 좋은 무병장수 하는데 운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어, 바로에게 대한 것도 어, 생각해 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laughs> 제가 그 바로에게 대한 것을 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팜프렛이나그책 속에 에, 많은 그 미생물에 대한 설명을 해놨지만은 아무리 좋은 말과 아무리 좋은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전해 주려고 노력을 한다 손치더라도 이것이 본인의 의욕이라든지 실행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까운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천 번, 수만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그 발효 효소입니다. 우리 이거 뭐야르진 단지에다가 설탕 좀 넣고 여러 가지 물 틀려서. 액체 만들어 가지고 어떤 교수는 설탕 물 먹는다고 그랬지만은 그 물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그 역할 분담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어 수만 번이고 강조해도 부족이 없는 것이 바로 효소입니다. 이게 우리가 먹는 이 모든 것을 몸에서 행위를 해서 어, 우리가 육체를 지탱하는 그러한 영양소를 밖에서 몸이 부담해야 될것 밖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입으로 통해서 해주면 그 마침 몸이 부담을 적게 느끼면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약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를 해서 먹는다는 것은 참 우찌보면 간단한 설명이겠지만은 어떤 것을 바로를 해 먹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약재도 있고 수많은 이런 모를 풀도 있고 또 수많은 잘 알려져 있는 열매류라든지 약성 높은 그러한 뭐 옛날부터 동의보감이라든지 우리나라 각 대학교에서 연구하는 그러한 그 약성 식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천치다 옛날에 이 바로가 발달하기 전에는 전치다 끓여서 먹는 공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물 붓고 온도 100도 이상, 하물며 한약 단지 끓이는 단지까지 만들어서 팔팔 끓여 먹어서 그렇게, 그렇게 끓여 먹으면 은 끓여 먹는 그 자체가 약 성분은 굉장히 높은 것이 많이 있지만은 3분의 1 정도는. 촌 약성을 전치다 파괴해버리고 삼분의 2만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이거는 그 안에 들어있는 촌 성분을 더 배가시켜서 분해해서 우리 몸이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습득할 수 있게끔 해 먹는 것이 즉어 발효 효소액입니다. 그래서 어떤 옛날에는 이거를 딱딱한 이러한 그 약재를 끓여 먹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걸로만 알았는데 지금은 끓여 먹는 거보다는 이거를 그 약성 자체를 분해해서 먹는 것이 훨씬 더 이롭다는 것을 어 계속 우리는 느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는 여러분들이 날짜가 좀 걸려서 이거 뭐 사람은 아파 죽을 지경인데 이 언제 뭐일 년씩 기다리고 몇 개월씩 기다리고 그 바로 시켜서 그 국물을 먹겠느냐.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중탕입니다. 중탕은 끓이지 않고 우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탕을 해서 기다리는 시간을 땡겨가지고 우려서 이것을 먹게 되면 은 어, 파괴되는 3분의 1을 어, 파괴시키지 않고 우리가 <laughs> 우리 몸에서 어, 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려먹는 거하고 끓여먹는 거하고 발효해 먹는 것은 엄연히 세 가지가 완벽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중탕을 한이 중탕 된이 우린 약성을 다시 설탕을 넣어가지고 바로를 식혀서 먹으면은 어찌 되느냐.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우리 몸이 받아 들여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발효액을 쭉 만들어 보고 있지만은 이 발효액이 만들 때에 수분기가 음식면은 미생물이 살지를 못하니까 이 발효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탕기에다가 중탕을 한그 약성을 그 물을 설탕을 넣어 가지고 발효를 시키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일단은 물을 부어가지고 중탕을 만든 그 중탕하고 거기에 우리기 전에 들어있는 그 약재하고 50대 50을 섞어서 발효를 하면 굉장히 이상한 발효액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드, 드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이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물이 없는 것을 바로로 만든다 그러면 굉장히 고민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솔립 같은 것을 바로로 시키는데 솔립에 무슨 물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가 안 됩니다. 아무리 설탕을 져갖고 뭐 태양 아니라 할아버지 앞에 갖다 놔도 물이 안 생깁니다. 그럴 때 솔잎을 중탕을 하라는 거예요. 솔잎을 중탕을 할때 거기에 솔방울이라든지 솔순이라든지 솔에 대한 모든 것은 중탕기에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그솔 속에서 나오는 비밀 중에 하나가 큰 거목일수록 우리 몸의 약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람들이 되는 이러한 거목을 그 높은 데서 무슨 재주를 가지고 순을 땁니까? 그래, 그 순이 최고 좋은 보약 중에 보약인데, 그거를 딸 수가 없으니까 어떤 순보담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이 즉, 뿔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뿌리든지 다 약성이 똑같으냐? 절대 그렇지를 않습니다. 이 거목이 되면은 반드시 거목을 가만히 관, 관찰해 보면은 거목의 줄기는 99.9%가 크기가 다 동쪽 햇살을 많이 보고 탑니다. 이 줄기가, 이저 가지가. 동쪽으로 반드시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동쪽으로 줄기가 딱 뻗은 방향에 솔순이 솔순이나 솔방울이나 그것이 제일 좋고 글로 그 방향으로 뻗어 나간 뿌리 크면 클수록 오래된 나무면 오래된 나무일수록 그 뿌리는 우리 몸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럼 그쪽 방향으로 간 뿌리를 삽을 가지고 파가지고 그 줄기를 잘라가지고 그거를 그 뿌리를 중탕을 해서 솔잎이라든지 다른 것을 발효할 때 사용을 하면은 굉장한 그 약성 높은 솔잎 바로액을 여러분들이 드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솔순이라고 설립이라 해서 똑같은 솔립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봄에 솔, 솔밭에 가면은 봄에 솔순이 막 떠다납니다. 그 다음에 봄에 쏟아나는 이 솔순이 제일 좋은 걸로 알려요. 절대. 제일 좋은 순은 봄에 솟아나는 순이 제일 좋은 순이 아니고, 가을에, 가을에 일, 이 솔순은 1년에 두번 자랍니다. 이른 봄부터서 초여름까지 딱 자랍니다. 솔순이. 그리고 다시 멈췄다가 가을에 설이 오기 전까지 새순이 또 나옵니다. 고세순이 그 개울을 담당하기 위해서 솟구치는 순이기 때문에 고순이 그 가장 우리 건강하고 관계가 있는 좋은 솔순입니다 근데 그 순은 길지를 않습니다. 개울, 그러니까 가을에 내내 자라봐야 약한 5cm에서 7cm 정도 뿐이 자라질 않습니다. 그러면 은그 순도 아무 산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바닷가에 해풍을 먹은 솔순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해풍을 먹은 그 소, 솔순을 따다가 동쪽으로 뻗은 뿌리와 결합을 시켜서 발효액을 만들어 놓으면은, 첫째, 그러면은 솔순은 우리 건강에 어디에 좋은 거냐? 제일 중요한 것이 혈액순환제입니다. 피를 맑게 하는데 최고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솔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성분은 우리 혈액을 묽게 하고 혈액에 응어리진 것을 풀어주는 그러한 어 역할을 하는 것이 이그 소나무가 담당하는 그러한 약성입니다. 그래서 이 솔수는 거기 뿐만 아니고. 정신도 맑게 하고 근육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 그 성장기에 이 어, 솔순바로액을 어 조금씩 먹게 이렇게 하면은 잔병치리도 하지 않을 뿐더러 굉장히 큰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우리가 발효액을 만들어 먹는데 뭐 때문에 이 발효액 발효액 하느냐 같으면은 우리가 무병장수하고 병을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 환경 속에서 갖고 있는 이 병을 좀 많이 대치해서 무병장수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발효액 만들어서 먹는. 그래서 이러한 발효약을 먹으면서 우리가 건강하는 열두 가지 공법을 제가 생각을 해서 지금 우리 조상님들 붙어서 쭉 전래해 는 그러한 행위를 제가 열두 가지를 나열해서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열두 가지 그 건강을 위한 열두 가지 비결 중에 하나가 이것도 팜플렛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돌려 주면 싶은데 이게 이것도 천지 다시 예산을 갖고 하는 게 돼가지고 예산 타령을 시에서 너무 해서 하니까 이걸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적어준 이 앙케트를 제가 쭉 그걸 정말 수십 날을 보내가면서 완성을 해가지고 제가 그 인쇄소에 넘겼는데 거기에 여러분들 애로사항을 하나하나 보면은 정말 심각한 환자들이 우리 지분에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안케트를 여러분들한테 책자로서 놓아주게 되면은. 내가 갖고 있는 병과 내 옆에 갖고 있는 사람이 병이 비슷비슷한 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병은 자랑을 해야 돼요. 많이 알려야만이 자기가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지. 자기 혼자만 꽁꽁 앓고 백날 가 있어 봐야 그 병에 결코 이기지 못하고 죽습니다. 병은 나쁜 병일수록 많이 공포를 해가지고 이 병이 놀라서 죽을 정도로 공포를 하면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반드시 낫습니다 그거를 치유할수 있는 공법이 한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대 의학에서 뭐 연세대 병원 서울대 병원 고대 병원 이런 우리나라 큰 병원들을. 가보면은, 현대 의학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치우법이딱 나와 있습니다. 공식이. 그리고 우리나라 어, 그 의학 박사들이 어떤 의학 박사는 무신 수술을 최고로 잘하고, 어떤 의학 박사는 뭐, 이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레벨이 딱, 딱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연으로 병을 치유하는 것은 기준이 없니요 왜냐하면 너무 너무 무궁무궁하기 때문에 어떤 병은 어떤 약성풀이 그 병을 점유할수 있는 그것을 잡아먹을 수 있는 약성을 가지고 있는 풀들이 수두룩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분야는 지금 딱 덮어놓고 있는. 지금 현재 한의학에서 뭐 해석하고 있는 거는 옛날부터 전래대로는 동의 보합니다 무슨 뭐 경희대학교 한의과 대학에서 하는 연구 같은 거 보면은 크기가 다 옛날부터 전래대로는그 내용에서만 오고 가고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내 주변에 내가 밟고 다니는 이 풀들이 내 몸을 지켜주는 그러한 섭리적인 철학은 모르고 어문대서 헤매고 있는 것을 많이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뭐 세비름 같은 거 저런 거뭐 무슨 약이 되는 거를 우리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세비름만 하더라도 정말 그것만 제대로만 여러분들 가정의 활용법을 100%만 활용하면 은웬만한 병은 새비름 하나로도 거의 점령할할있있습다다 마침 흔해 빠지고 흔해 빠진 그 세비름이 우리 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세비름을 가지고 요리만 해 먹어도 절대 0만한 병들은 0 0 100% 100% 100% 1 그 비싼 오메가 3니 뭐 이런 그 외국에서 수입해서 먹고 우리 한국에서 연구한 오메가 3 세비름 속에 들어있는 이 오메가 3만 하더라도 우리가 먹는 일반 야채 속에서 찾아 먹는 이러한 오메가 3를 몇배 능가할 수 있는 성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비름을 여러분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해 쟤는요. 이 세비름에 너무 놀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비름을 먹고 병원에서 3개월뿐못 산다는 사람이 그 세비름을 먹고 지금 10년 이상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약성의 그 훌륭한 자연의 저 제공해 주는 이러한 우리 잡풀들이 우리 몸을 지켜 줄수 있는 그러한 약성 높은 우리 야생화가 수두룩벅벅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비름을 저희 농장에 금년에 한 300평을 지금 씨를 뿌려서 키우고 있습니다. 이 세비름은요. 참 얼마나 번식력이 강한지 한 번만 그 밭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텃밭 텃밭 사면서무신 상추 갈아먹고 고추 갈아먹고 이런 거 어려운 거할 필요 없이 텃밭 딱 새비름만 딱 키워서 그 새비름 요리만 제대로 해 잡사보라 웬만한 병은 감기도 완전히 내 집에는 강기 하나 걸리는 사람 없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세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학병원이나 약방이나 그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목매는 거 보면은 정말 우리 자연의 그 섬유의 조화력을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꼭 옛날부터서 만들어 놓은 거에만 목매다는 그런 습성이 있어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실름을 하고 그걸 하고 깨우쳐서 거기에 목매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 그런 거는 내 몰라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농장에 가서고 하는 행위를 제가 쭉 보니까 정말 자연에 심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 없어. 거의 다그 달기야. 사람은 자연의 하나를 알아도 제대로 파악해서 거기에 매달리면은 행복도 거기에서 우러나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비름 뿐만 아니고 비단풀 하나만 여러분들이 개발하더라도 떼부자 돼. 내가 보기엔 자연산 비단풀 1kg가 얼마 하는 겁니까? 지금 자연산 비단풀 1kg가 12만원 합니다. 12만원을 해도 자연 비단풀을 살 수가 없어. 내가 살라고 입으면. 재배한 새빛 재배 비그 비단풀하고 자연산 비단풀은 딱 보면 나아 그 마침 이 비단풀은 비단풀 여러분들 바로액을 딱 만들어서 갖고 있으면 내가 전량 다사 아무리 비싸게 달라 그래도 그 마침 오늘날에 현대 인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머리를 많이 쓰고 골치 아픈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 그러한 중요한 풀을 여러분들이 기중이 생각하고 잘가고어서 어, 여러분들 건강을 지키주는데 일조를 해줬으면은 저는 행복으로 생각하고, 나한 시간이 갔기 때문에 한 10분 쉬고 다시 재이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눈이 나쁜 사람들, 뭐 침침하고 하겠죠. 눈을 계속 운동을 시키죠. 돌리기 운동. 눈도 돌리고 돌돌고그리고 눈이 그거 할 때는 여기를 가지고 양쪽 여기를 돌려줘요. 요눈 위에 요요폭 들어가고 요좀 말랑말랑하는 부위에다가 요걸 대가지고 팍팍 이렇게 돌려 돌려주면은 그거가 우리하고 제일 처음에는 아프더라도 습관이 되면 하나도 안 아파. 이 아프면 눈이 맑아져. 계속 여기를 이렇게 움직여줘 그리고 이 몸을 두들겨 주는 거는 아까 아기들 것만 두드리 주는 게 아니고 어디든지 두드리기 주면은 이거는 우리가 등산 같은데가 고큰 나무나 이런 벽이 있으면 은 몸을 부딪히는 사람들을 많이 봤죠. 그게 천지다 피를 혈액순환을 잘 돌리 주기 위한 그운동법이에 그게 그러니까 이두드리게 주는 거는 굉장하게 이게 이 별가 인상싶어도 대단하게 좋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태어나가지고 몸을 이렇게 두드리고 이렇게 이렇게 살아보는 사람들이 없어. 그게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두드리게 줄면은 더 좋겠지. 그러나 본인이 두드리줄 사람도 없는데 본인이 이렇게 자꾸 그걸고 밥 먹고 나서 이 아랫배 배이 뚱뚱한 사람들 여기에. 어, 아래 위로 가라 가면서 이거 이 계속이 쳐져 봐요. 이거 소화도 잘 되고 피 해작 순환도 잘 되고 굉장한 이 어, 운동입니다. 이 운동이 아무 뭐 빈손 뭐궁채좀이는거 백날 하는 것보다 이런 거 몸이 두드리고 이 하는 것이 해액한 게라든지 이거 소화한 게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좋게 하는 거니까 심심하면은. 두드리세요. 자기 몸을 두드리는 것 이상 혈액을 빨리 돌리는 공법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햇바닥을 햇바닥을 이 막이 돌려서 이 운동을 햇바닥 운동을 침을 내 가지고 니 할타 먹는 이러한 운동도 해주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빨을 이 치아를 건강하게 하려면은 이빨을 서로 탁탁 부득해 주세요. 그리고 없는 일로 아래 위로 마찰레 해가지고 이빨을 돌려 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이가 아래 의 침몸 이 거기 굉장히 튼튼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 천년초 이 천년초를 가지고 어~ 양치질을 하세요 치약보담도 치약은 사실상 거기에 들어있는 그 여러 가지 그 이빨을 갈아내는 그러한 물질이 들어있어서 사실상 양치가 그렇게 좋은 상식 어도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닙니다 적당하게 어 이빨도 닦아준 뭐저 먹고 치과 가보면은 뭐뭐 폐라벨 뭐그 너들 돈벌이 먹기 위해서 이를 빨리 망가뜨려 가지고 이를 빨리 어어 닥클 어, 해가지고 돈벌이 묻으려고 하는지 긋이 보인다네 그런 소리도 한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이는요 너무 그리 많이 닦으면은 이빨을 를 보호하기 위한 코팅돼 있는 그 사계질을 벗겨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어 빨리 이가 상합니다. 뭐 어느 나라인지 평생 이를 안 닦는 나라도 있잖아요. 그 먹고 중국의 모택동이는 이빨을 한 번도 닦아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도 입에 냄새가 이를 닦고 딱딱 안 닦으면 썩는 냄새가 나지만 은 미안하지만 이를 전혀 안 닦은 사람들은 입에 냄새가 안 나요. 참그 희한한 원리죠. 그러기 때문에 이빨을 닦으면 미생물이 거기에 붙지만은 근본적으로 이빨을 안 닦으면 미생물이 거기에서 붙지를 못한대요. 딱다안 닦았다, 닦았다 하면 썩는 냄새가 났다 났다가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안 닦아버리면은 그래서 안닦 근본적으로 안 닦는 나라가 맨 나라가 있대요. 이게저 이빨을 <laughs> 그리고 이 치아가 굉장히 참이 치아를 관리를 잘 못하면은 치아로 말미암아 오는 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치아가 별거 아닌 상 싶어도 이게 근육통이나 이 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아 관리는 여러분들이 그어 굉장히 소중하게 잘다뤄야될것 어 같고 그 천년초를 어 가지고 이빨을 어 관리하는 사람 이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병원에 가니까. 이빨을 임플란트 하는데 개인적이 1300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1300을 먹고 죽을라해도 없는데 1300을 어떻게 들여서 임플란트를 하느냐 이래갖고 집이 왔는데 옆집 할머니가 선인장을 주면서 이 선인장을 가지고 자기는 양치질을 하니까 이빨이 이렇게 튼튼하다 그러면서 선인장을 가지고 양치를 하면서 선인장을 한번 기르면서 양치를 해보라 하더래요. 응? 어? 생거 코골치찡글찍을 하죠. 그걸 하면은 입 안에 벗금이 가득 생긴. 나안 해봤어. 가루 해도 되겠지요. 그런데 이거를 하면 입 안에 벗금이 가득 생긴답니다. 근데, 벌금이 가득 생기면 그걸 먹, 먹는데요. 그냥, 뭐, 자기, 그 생긴, 그거 뭐, 천년 초가 먹는 거니까, 먹어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빨을 병원 안 가고, 완전히 나아서 거기에 이 양반이 뿅 가가지고, 천년초 농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 양반은 천년 초에, 홀딱 빠져가지고, 천년초, 치약도 천년초로 쓰고, 어 천년초를 어 이분이 여성분인데, 지금 나이가 아 어, 67살인데, 자기는 천년초 매니아가 되가지고 자기가 조금 텃밭에다가 천년초를 키워서, 그거를 전 식구들이 천치다 먹는데요. 그걸 전치다 양치를 하고 그리고 천년초를 먹으니까 갱년기가 언제 갔는지 지금 그 여성분 얼굴로 보면은 50대 같아, 팽팽해. 그러면서 밭에 밭에 이제 풀 같은 거 뽑고 이렇게 일하는 걸 보면은 임만한 남자는 젊은이도 못 따라갈 정도로 건강한 체질을 천년초 한 가지를 가지고 그렇게 잘 살아가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알로에하고 천년초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성분 자체도 다릅니다. 그런데 같은 것도 있습니다. 성분이. 예, 천년초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와송하고 천년초하고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와송은 정말 기적의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와송은 괜찮죠. 그런데 이저 와송은 실질적으로 암 환자들한테는 최고 좋은 치유제가 와송입니다. 이 와송을 장복을 하면 은 웬만한 암 환자들은 완치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마침 항암 성분이 듬뿍 들어있는 것이 와송입니다. 그런데 이 와송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은 아까 얘기한 거 마찬가지로 이것이 기아와자 와송인데 기아우에서 사는 식물이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기아우의 흙이나 먼지나 이런 것이 날라가 가지고 거기에 대적된 그 소재의 이 와송이. 와송 씨앗이 날라와가지고 거기에 뿌리를 받고 자라게 시작한 것이 이것이 이름 얻기로 와송으로 이름화 돼서 오늘날에 많은 그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와송인데 근데 이 와송은 실질적으로도 사질토에 잘 삽니다. 잘 살고 옛날에는 이 와송을 어 기와집 위에서만 구할 수가 있었지만은 지금은 어그 경남 문경이나 이런데 가보면은 대량 재배하는 사람들이 어몇 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송은 여러분들이 여 뭐야 이 여러분들이 적낸 앙케트에도 병을 치료하는 한두 사람한테 와송을 잡사보라고 제가 근한 병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송은 실질적으로 가루를 낸 것도 있고 요새 재배 유기농으로 재배해서 나오는 것도 있고 어~ 인자는 와송을 옛날에는 정말 귀하고 귀한 식물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굉장히 재배하는 사람이 대량 재배를 하기 때문에 몇천 평을 하기 때문에 어 굉장히 구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재배 현장을 가 봤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이 소똥이나 돼지똥이나 100% 거기는 무슨 병충해가 없어요. 와송한테는 뭐 어떤 병이 있는지는 아직까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옛날에 는 화초로 많이 키워봤지만은 대량 재배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 식용으로 나오는 거는 어 얼마 안됐습니몇년안 됐습니다. 그래서 가루도 나오고 그냥 줄기로도 팔고 그런데 지금 뭐 가격은 키로당 어 그리 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키로당 몇십만 원 했습니다. 근데 7kg당 제가 알기로는 만 몇천 원이면은 살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여러분들 가정의 비상약으로 와송 정도는 한 2, 3kg씩 사다가 바로 약을 만들어서 뭐 주변 관계된 사람한테 주기도 하고 자기가 차로 마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어 여러 가지 무서운 당뇨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암이라든지 뭐 고지혈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정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어 그런 식품으로 어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와송입니다. 그래서 와송은 정말 귀한 식물 중에 하나라고 하나 중에 하나라고 알면은 좋겠습니다. 예. 그렇지 아로니아는 우리나라 인자 식물이 아니고 외국에서 들어온 식물 중인데 그 성분표를 보면은 아로니아가 그뭐 안토시아닌가. 굉장히 그 성분이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토시안이 높은 거는 아로니아에 목매지 말고 우리나라 식물 중에 그 까마중 있지요. 이 까마중이 안토시안이 굉장히 높고 항암 성분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발에 발키우고 다니는 것이 까마중입니다. 천지로 깔려 있는 것이 까마중인데 그 좋은 까마중을 놔놓고, 이 아로니아다, 무뭐무신 베리다, 뭐, 뭐, 베리 오만 그다 수입해가지고, 거기에 목매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참, 그거 보면은 이상하게, 그러니까 돈벌이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누구든지 말릴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 주변에 발에 채이고 채이는 것이 까마중이니까 이 까마중을 잘 활용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까마중 한한 두평만 심으면은 전 식구들 떡을 치고도 남아. 어? 그거를 재배 해서 바로 해먹고 그걸 가지고 요리도 해먹고 해보세요. 그리고 전자 가을 되면은 전초 딱 잘라가지고 말려가지고. 작두에 쫑쫑 썰어서 마대에 담아가지고 개울 내내 차로 끓이도 묵지도 있고 발효액도 만들수묵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물을 우려가지고 다른 약재에 김치나 무신 뭐 물김치나 뭐 담는데 그 국물을 울려가지고 김치 같은 걸 담아보세요. 맛도 좋고 그 자체가 이걸 묵으면내 항암은 어. 뜻없이 우리 가정에는 다 내가 커버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자신감도 생기고 어, 이런 것을 우리 주부들이 개발해서 정말 이 못을 병들을 대치할수 있는 것이 우리 주부들의 할 일인데 택도 없는 생각만 하고 있고 이러니까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는 음, 그런 생각도 때로는 어, 해보게 됩니다. <laughs> 어, 그러시고 이 그 세비름 세비름 강의는 별도로 또 있는데 뭐기왕 세비름 얘기가 나왔으니까 세비름에 대한 이야기를 어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 책에 세비름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비름은요. 정말 정말로 귀중한 우리 자생 식물로서 보물 중에 보물로 생각할 정도로 그 다채로운 약성을 갖고 있는 것이 세비름입니다. 근데 이 세비름은 실제적으로 나도 바로액을 만들어서 1년에 내가 한몇병 정도는 먹습니다. 근데 세비름은 맛도 좋아요. 이게 잘만 바로 한 1년 이상만 바로 시키면은 그 세비름을 여러분들이 갖고 여러 가지 나물에다가 이거를 어 조미료로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새비름 바로 양말 들어가면은 맛이 꿀맛 트러피네. 그리고 새비름은 점도가 있습니다. 좀 끈적끈적한 코 같은 이런 느낌이 있는데 참기름이나 이런 거하고 이 혼합이 잘 돼서 결합이 굉장히 기름하고 잘 됩니다. 그리고 새비름 자체가 기름 덩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랍이 잘 되고, 이렇게 나물 같은 걸 묻혀서 먹어보면, 입에 잘 맞는 그러한 성분이 있어서 우리가 소화력도 높여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비름은 바로액은 참잘 되는데, 이거는 가루로 만들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 가루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하냐를 거두면은 이게 센 걸로 여러분들이 말리려고 생각하면은 세상에 안 말입니다. 오히려 구름만 끼도 살아나. 어, 비는 두채 문제하고 죽일라고 어디에 갔다가 높이 말리려고 이런 그속에다딱 늘어났어. 그리고 바람이 잘 통하는데 다른 어떠한 식물도 잘 마르는데, 요놈은 구름만 좀 끼도 습을 오이스 땡겨오니 땡겨와고빠빠게썩버려 마르다가. 그리고 또 날씨가 좀 궁, 저, 오랫동안 날씨가 그 구름이 끼인 날이 계속되면 밑에 딱 들게 보면 뿌리가 나와. 제 몸에서 뿌리를 내. 크. 그렇게도 강한 놈 중에 강한 것이 십. 그러니까 우리 몸에 좋은 약성을 주는 그런 식물인 것 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걸 말릴 때는 반드시 뜨뜻한 따끈따끈한 물에 한번 싹 데쳐, 덜쳐. 딱 데쳐가지고 그 물망 위에다가 이걸 딱 깔고 빛난 날그 밑에다가 철판을 깔아야 돼. 철판이 열을 받는다든지 하면 반사를 하잖아요. 태양이 오면은. 그러면 이중삼중으로 말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한달로 말려도 안 말리는 것이 그런 식으로 말리면 이틀 내지 3일이면 바짝 말라버려요. 밑에다 철판을 깔면. 그리고 두시물에 어, 데쳐 갖고 있으면. 그리고 가루를 딱 만들어서 세비름 가루를 갖고 있으면은 참 보물을 갖고 있는 것 같아. 그 마침 가루를 만들기도 힘이 들고, 그리고 그 그를 소화가 잘안 된다든지, 그리고 특히 젊은 여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은 여드름 많이 속을리고 이르잖아요. 이럴 때는 그 가루를 아침 저녁으로 한 잔씩 타서 들고를 하면서 그 액을 해가지고 저녁에 누잘 적에 손바닥에서팍 빗으면은 코끝이 진득한. 그거를 얼굴에다가 마사지를 해서 팩으로 덮고 이렇게 주무시면은 여드름이 없어집니다. 그 마침 이 피부에 우리 몸 속에 들어 있는 유분기를 그 흡수해주는 그런 못된 코르토를 흡수하는 그러한 강력한 성분이 있어가지고 그와 같은 공법으로 우리가 이 화장용으로도 쓸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두시면은 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세 비름은 여러분들 이 유기농 아니면은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시장 바닥에 가끔 가면은 세비름 세브를 내고 어 안내객들이 이 헌팅에다가 이 팔로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비름 노래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뭐 일하기 싫다 해서 그런 걸 사다가 발액을 만든다든지 뭐 요리를 해 먹는다든지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면이세비름은 중금속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세비름은 어느 정도 중금속을 좋아하냐는 것으면 어떤 식물도 살수 없는 그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쇠가루라든지 기름 등을 있잖아요. 그 위에 얹어도 삽니다. 거기에서 자라는 걸 보면은 아주 건강히 자라 뿌리도 튼튼하고 도톰한 게. 색깔도 아주, 막 아주 윤기를 내면서 반짝이면서 이렇게 자라는 글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공장 주변 같은 데 보면. 왜 그러냐? 이놈은 유난히도 중금속을 좋아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중금속을 그렇게 좋아하는 세비림이기 때문에 내 몸속에 들어오면은 내 몸속에 있는 모든 중금속을 이놈이 해결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니까 몸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이주 우리 몸은 지금 여러분들이 드시는 모든 음식 중에 중금속이 포함 안돼 있는 음식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해. 요 왜냐하면 뭐 오늘날에 야채 종류를 재배하는 거는 99.9%가 전체 다 하악 비료로서 재배합니다. 그럼 이 하악 비료 속에 여러 가지 성분표를 보면은 중금속이 조금씩 다 있습니다. 그리고 비 속에 중금속 있죠? 물 속에 중금속 있죠? 공기 속에 중금속 있죠? 비료 속에 중금속. 그러니까 이 중금속을 어? 우리가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중금속을 어? 안 먹고 어 좋은 청정 어 야채만 먹는다고 노력을 하지만은 먹을 수밖에 없이 돼 있어 지금 환경 자체가. 그러한 우리 몸의 그 중금속 덩어리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이 중금속이 모든 병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어떠한 병도 이 중금속이 포함 안돼 있는 병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병 중에 한 가지도 없어요. 그 마침 중금속은 무서운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중금속을 대체하는 것이 뭐냐? 세비름. 세비름 바로액이라든지 세비름 나무라든지 세비름 여러 가지 세비름 요리를 먹게 되면 내 몸속에 축적되어 있는 이러한 모든 중금속을 이 세비름이 뽑아서 대소변으로 갖고 나가버린다 그러니까 몸이 어? 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여러 가지 불치병들을 퇴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식물이 세비름입니다. 그러니까 세비름이 좋다 좋다 한두 때 먹고 좋은 게 아닙니다. 꾸준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적은 양이라도 내 몸에서 꾸준히 중금속이 내 몸에 깊이 빙이 돼 있는데 그거를 오랫동안 먹어서 빙이 돼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제거해서 뽑으려 그러는 것들면은 한두달 먹어서 그게 뽑이져 나가겠어요? 꾸준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강의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은 세비름을 그렇게 꾸준히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돼 있느냐? 안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정신 좀 차려 가지고 어 주변에 이 환자들을 어좀 빨리 나숙해게 하려면은 청정 지역의 세 비름을 여러분들이 장복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세 비름을 많이 먹게 안돼 있어 이게. 바로 액이라든지 가루라든지 만들어져 있으면은 많이 먹기 만들 수가 있어요. 조미료도 쓰고 물에 뭐 다른 여러 가지 희석하는 이런 그 하고 꿀에 타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매일 한두 잔씩 이런 먹어 줄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으면 되는데 그리 안돼 있고 여러분들이 세비름 좋다 쿠는 거를 아마 라디오나 테레비나 보도 매체를 통해서 알기로 벌써 10년 전부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여러분들이 제대로 행위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별반 없으리라고 생각해니 그러니까 좋다쿠는 소리는 들었는데 행위를 안 하면 은 백해무익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세비림 하나라도 제대로 발효약을 제대로 만들어서 먹으면 은 다른 거 골치 아픈 거 생각 안 해도 세비림 하나로서 거의 가정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식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라니 이 세비름 성분하고 천연초 성분이 닮은 것이 한서너 가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비름을 많이 못 드실 그러한 환경이 돼 있으면은 천연초라도 많이 드시라 얘기예요. 천년초는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팜플렛을 받아 봐서 알겠지만은 그렇게 좋은 겁니다. 천년초가 그리고 천년초는 여러 가지 이미 상품화가 돼서 나와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천년초를 돈 아끼시지 말고 그 비싼 거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달에 6, 7만원이면은 어, 한 달에 건강을 지탱,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한달 용량 세비름, 뿌리, 줄기, 열매, 세 가지를 혼합해서 중탕을 만든 어, 어, 천연초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미 상품화가 돼서 나오고 있으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빈비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이게 이러한 우리가 만들어서 제가 바로 액을 만드는 이런 거는 전반적으로 한두 달먹어가지고 이게 결론을 얻지를 못하니까 천지다 의심투성이야. 이게 먹어서 나는 건지 아닌 건지 이게 뭐어 무덤덤하게 이리 나가니까 이게 뭐저 먹고 무슨 병원이나 대학 병원이나 이런데 딱 가면 주산 밑방에 그냥 뭐 그뜬하게 나올 이런 정도가 돼버리면 이걸 간단한데 해결하기가. 이거는 한달 먹어도 그냥, 뭐두달 먹어도 그냥, 석달채 먹으면 은 조금 우지 기분이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안것 같기도 하고, 이럴 정도가 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투자를 안하려 그래. 그럴수록 투자를 해야 돼. 1년만 딱 그런 식으로 투자하면은, 어? 투자해서 만약에 에? 그 자기가 목청하는 바가 달성이 안 되면은 내한테 항의를 해도 좋아. 내한테 오면 내가 빈상해줄 종이도 있어. 그 마침 자신 있게 그 나는 것이 천년초의 에 주백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초 이 주백은 뿌리, 줄기, 열매 이세 가지를 어 우리가 다 먹는. 세계의 선인장이 몇천 종류가 있지만은 그 종류 중에 세 가지를 다 약성 높이 먹을 수 있는 어, 천년초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천년초밖에 없어요. 제주 백년초가 있는데 제주 백년초는 천년초보다 한수 아래입니다. 그리고 아, 그 우리가 발효액을 만들어서 그 점질을 보면은 천년 초나 백년 초나 지금 현재 에그 와송도 점질이 발효액을 만들어 놓으면은 좀코 같은 그런 끈적한 그런 성분이 남아서 이 물렁물렁한 코 같은 것이 좀 떠댕이고 그렇습니다. 이그 와송도 근데 그 와송은 아주 미약합니다. 싹채다 걸러버리면은 싹해결 됩니다. 이와송은 근데 이 점질이 있는 모든 우리 야생화들을 주로 보면은 거의가 다 항암제고 혈액관계하고 밀접한 관계가 거의 다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점질이 있는 물질들은 다 우리 몸에 좋은 걸로 생각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 우리 야생화들 중에 딱 순을 따든다든지 뿌리를 자른다든지 하면은 흰 점액이 나오는 모든 물질은 신경하고 밀접한 관계가 다 있습니다. 신경하고 그래서 잠이 안 온다든지 뭐 잠이 안 와서 짜증이 난다든지 신경질이 난다든지 이런 분들은 어, 진이 나는 이러한 민들레라든지, 상추라든지, 이런 거를 민들레하고 상추 두 가지만 딱신기한걸 구해 가지고 갈아서 잠안 하고, 막그 불면증이 있고, 이런 분들은 한 일주일만 딱 드시면은 딱 해결됩니다. 주벽을 어, 민들레하고 상추를 갈아 가지고 그즙 액만 잡수라 이거지. 그 액만 한 잔씩 아 아침 저녁으로 한 잔씩 이렇게 드시면은 일주일만 딱 드시면은 언제 잠이 오는지 모르게 깊은 잠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그 마침 신경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 야생화 근데 이거 진이 나는 이런 거는 아편도 마찬가지 아편 과에 들어갑니다. 상추나 이 민들레나 이런 것들이 전체 다아인가입니다 과가 그래서 이 앞에는 참말로 우리 몸에 좋은 그 약재인 것만은 틀림없는데 이것이 그 앞에는 여러 가지 사람을 미치고로 하는 그러한 어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laughs> 몸못 먹고로 금지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맛을 내는 데는 앞엔 이상 더 좋은 게 없어요. 어떤 맛을 내든지, 맛을 내는 데는 아주 미량으로눈꽃마치만 앞엔 그 진이 딱 들어가면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맛을 한 100배 정도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이것이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는 아무 소용, 아이 아무 소용입니다. 그거는 <목소리> 활용할 수 있는데 단장 재피 가져요. <laughs> 비밀리이 딱. 근데 이게 그 앞엔 대 같은 거 이런 거참 가정에 비밀로 갖고 있으면은 참 용이하게 쓰입니다. 그 앞에는요 어느 정도로 참효용이 좋냐 그으면은 앞엔 대 있죠. <laughs> 앞엔 한 열매라든지 이런 거다 빼보고 난 찌꺼리라도 있으면은 그거를 물에 팔팔팔팔 끓여가지고 여러분들 커피다 좋아하죠. 커피 내렸는데 그거 한 숟가락만 딱 이어서 뽑아봐요. 커피 향이 한 10배로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져어서 커피를 끓여도 커피 냄새가 여기서 날똥말똥 하고 오면 누가 그있는데져서 끓여도 여기까지 그냥 확 커피 냄새가 요그 마침 커피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든지 그 상승 효과가 그 마침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리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 그거 갖고 있다가 커피 끓을 때 이파리 한두 개만 말린거딱여삼 끓여봐요. 정말 환장하게 맞좋습니다 <laughs> 어? 해보지요. 어그뭐 <laughs> 에? 아 근데 저 먹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저 드릴 수도 있어. 그런데 이게 왜냐는 것 하면은 이게 아편이라는 것은요 그런 문제가 많아. 참 이게 옆집에서 하초로 세포기를 키웠는데 옆집 에서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래갖고 세포기 키운 거 경찰에 고발해가지고 징역 1년 6개월. 받고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 마침 무서운 기 앞에입니다. 그래서 옆에 적이 없으면은 괜찮아.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놈의 사회에는 반드시 적이 있게 돼 있어. 그러기 때문에 조금만 기분만 나빠도 보고 해버리면은 그냥 전화 하나면은 끝나버려. 그런데 내가 옛날에 나이가 좀 젊었을 때는 참 우리나라 전국 방방 꽃꽃 대한민국에 안 다닌 산은 한 군데도 없이 다녔어. 그 마침 내가 산을 좋아하고 산을 많이 탔는데 전라도나 경상도 저런 깊은 산골에 가면은 누가 심었는지 산에 가보면은 계곡에 아편이 있어. 그거는 보통 때는 눈에 안 띄는데 꽃필 때만 딱 눈에 띄어. 꽃이 큰봉 하려 하리, 니까 근데 항공촬영에도 그거 나온대요. 그거 항공촬영에도 그 양귀비꽃은 발견이 된대. 그래서 어떻게 하냐는 거같면은그 위에다 체아를 치고 밑에다가 다른 그 상추하고 다른 여러 가지 식물하고 같이 이 키운대요. 키우면은 항공촬영에 그게 안 나오는데 근데 이 앞에는 상추하고 똑같은 이게 상추 씨를 상추 씨를 그뭐 종모상에서 팔았는데 농민이 상추 씨를 사다가 뿌렸는데 전신에다 아편이기 나온 거야. 그래갖고 소송을 해서 그 농민이 이겼어. 그래서 시그한해 동안 농사 빈상을다 받은 적이 있어. 그런데 이기 앞에는 어느 정도로 그 성질이 고약하냐 할것 같으면은 꽃이 앞엔 꽃이 피고 상추 꽃이 피면은 벌이나 나비가 앞엔 하고 상추하고 왔다 갔다 이리 하면서 어 수정이 돼 가지고 상추 씨가 전반적으로 앞엔 씨로 변해 버립니다. 그걸 그마침 앞엔이 강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양반은 상추 씨를 수매를 받아가지고 팔았는데 이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그 주변에 아편이 있어가지고 아편씨가 상추씨로 어 변해버린 그러한 그 좋은 에피소드도 있고 합니다. 그 마침 상추는 그 아편하고 비슷한 그 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추 재배를 실질적으로 인가리지를 많이 줘서 상추를 재배해서 잡수면은 굉장히 신경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야채라는 것을 잘 아시고 그리고 특히 민들레는 굉장히 집에서 어, 텃밭을 만들어 가지고 민들레 같은 것을 재배하면서 뿌리 같은 것도 먹고, 약초 같은 것도 해 먹고, 그거 따다 상추하고 같이 쌈도 싸 먹고 이런 식으로 참그 재미있는 <laughs> 기농 생활에 일부분을 활용하면은 재미있는 농촌 생활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한 5분만 질문 받아주고 또한 시간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뻗지, 좋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요새 나오는 것이 복분자, 오디, 뭐 뻗지, 뭐 이런 열매 종류인데 이 열매 종류는 어, 굉장히 그 약성이 다 높습니다. 그 물, 물질이 갖고 있는 전체의 그 성분을 열매나 이 그 꽃으로 빨아올리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요새 재배하는 복분자나 오디나 터지가 재배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농사 이제 비료로 줘서 이렇게 재배하는 게 많이 있는데 물론 비료를 줬다 손치더라도 요새 바로 만드는 시기로서는 옛날에는 우리가 그 산딸기 얼마나 비쌌습니까? 요마하는 항공지에 5천원 만원 했죠. 지금은 이마침 만원이 한 바구니 한 바구니에. 그래서 저제라도 지방에 엄청 대량 재배하는 곳이 몇 군데 있기 때문에 지금 발효 만들고자 하시는 분들은 어, 키로당 얼마 안줘도 사니까 어, 조그만 단지 한 단지씩 만들어서 그거는 뭐 사오 개월만 있으면육 6개월만 있으면은 음료수로 드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만들어서 조미료로 쓰시면은 아까 참 맛이 없는 그 세비름 얘기했죠. 근데 세비름이 실질적으로 어 만들어서 잘 조금 잘못 만들어지면은 닝릭하고 기억절이 나고 잘몇년한 4, 5년 이리 이게 지면은 맛이 꿀 맛입니다. 참잘 익으면 좋은 환경에서 잘 익으면 그거 잘못 발효하기를 만든 것은 반드시 맛이 없습니다. 그거는 배틀못본 것들입니다. 태반이 다 그늘에서 만들어진 거고, 막뭐 이런 곳에서 만들어 이 배터에서 익혀진 것은 맛이 없자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자연의 그케미칼에 의해서 순수한 그 미생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발효액이기 때문에 맛이 없자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단 설탕대 비율이 안 맞아 가지고 식초 냄새가 좀 난다든지 텁텁한 냄새가 나는 거는 그배합 비율이 안 맞아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합 비율만 맞추면은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꼭 잘못돼서 잘 한다고 했는데 잘못 돼서 맛이 없는 거는 이 조금 전에 얘기한 천년초 열매 발효액이라든지 또그 복분자 발효액이라든지 오디 박분 발효액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그거 하고 어한 30대 70 정도로 이 혼용을 해서 이렇게 예, 음용을 하면은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어, 천년초 열매 발효액은 여러분들이 내가 맛을 한번 다음 강의 때 내가 한번 맛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그발효시켜놓지 올해는 안 됐는데 한 3년 됐습니다. 3년 된 건데 에, 색깔이 정말 기가 막히죠. 다 유리잔에. 따라 놓으면은 양주장 같은 데 따라 놓으면은 기가 막히죠. 그런데 어 그거는 그 설탕 50에 열매 50으로 순수하게 이렇게 우려낸 게 돼가지고 당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도가 높기 때문에 다른 거 하고 타서 이렇게 먹으면은 어이 당도가 다른 것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맛이 좋은 발효액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한 10분 쉬고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판플렛트에 잘돼 있으니까 꼭이대로그 실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이 항문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이 항문 운동을 그래서 이 항문 운동을 나이가 많이 들면은 저이 항문 운동을 제대로 안 해놓으면은 항문에 힘이 없어가지고 똥도 질질 싸고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미 항문에 힘이 없어졌을 때는 운동이 안 됩니다. 항문에 그래도 힘이 좀 있을 때 항문 운동을 해서 어 그런 빙패를 어, 사전에 예방하자는 거지요. 그러기 때문에 이 항문 운동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항문의 힘을 여러분들 한번 앉아서 한번 힘을 줘봐요. 그러니까 줘보면은 하체 부위 전체가 움직입니다. 어, 항문을 움직이면은 이런 운동을 어, 매일 한두 번씩 화장실에 갈 때마다. 뭐 소병이 마를 때마다 대병이 마를 때마다이 운동을 어한 3, 4 0 분씩 이렇게 하면은 어 운동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안 되고 하기도 싫고 뭐뭐이 뭐 되겠느냐 싶지만은그 운동이 배심도 생기고 여러 가지 좋은 운동이니까 어, 그런 기회를 잡아서 그. 곡도 운동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이 강의 하면은 끝날 것같는데 아, 굉장하게 가정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그 발효 효소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리고 오늘 강의는 끝날 겁니다. <laughs> 아. 우리가 가을 되면은 지금도 호박은 시장에 가면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들어도 됩니다. 지금 내가 그저 시장에 가 보니까 호박 큰거 하나에 많은 만주면사갔었더라 늙은 호박, 어큰 어 거, 따반지 호박 이마 뭐 한거 있잖아요. 골죽쭉한 거, 어, 누런 거. 그거를 어, 지금 만들면은. 굉장히 바로 액을 만들기 좋은 그런 식이고 수월합니다. 근데 가을에 만들면은 여러 가지 온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러한 것을 어, 약호박 그거 가을에 사도 만 원은 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양반들이 몸 팔아먹고 어~ 아주 골칫덩어리로 갖고 있기 때문에 만 원에 아주 듬핑해서 내는 거지. 실질적으로 많은 주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 어, 호박을 사셔가지고 뚜껑을 위에다가 칼로 가지고 둥그람해서 꼭지 뚜껑을 여세요. 열고 너무 크거로 뚜껑을 하지 말고, 그리고 속을 파내세요. 손을 여가지고 파내면은 그게 막... 그 미끌미끌한 부위만 싹 긁어내세요. 긁어내고 숟가락을 갖고 조금 살도 이렇게 긁어내 버리고 그 실을 다시 물에 여갖고 씻으세요. 실을 씨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여러분들이 수박 씨 많이 나오죠. 수박 씨를 한 개도 버리지 말고 다 모으세요. 왜씨 많이 나오죠? 참외 씨. 참외 씨다 모으세요. 그리고 그 오이씨나 뭐씨 종류가 많이 나오잖아요. 여름 되면은 뭐 우리가 먹고 나머지 이렇게 되는 씨 있잖아요. 이런 씨를 다 먹으세요. 그래서 물에 깨끗이 씻어서, 그리고 무씨죠. 무씨, 무시. 무씨도 구할 수 있으면 무씨, 그리고 저그 뭐야 유채씨, 요런 씨 종류는. 하여간 여러분들 구하고 싶은 대로 다 구와가지고 이 실을 깨끗이 씻어가지고망 어 속에다가 다 혼합을 어떤 시든지 망다 혼합을 해가지고 망 속에 집어넣으세요. 망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냉동실에다가 급냉을 시키세요. 시켜서 24시간 내지 48시간 정도만 얼리세요. 얼려서 드러내세요 그거를. 들을 내가지고 호박뚜껑 내서 속 판대 거기다가 집어 넣으세요. 집어 넣고 이거를 어떤 온기 옮기, 어떤 온기든지 온기 옮기 속에 넣어가지고 광선이 반광 정도 그늘진 데다가 딱 이렇게 닫아서 놔두면은 얘들이 천치다 싹을 냅니다. 싹, 이 싹을 천, 뚜껑 열어보니 위에 비어있지 뚜껑 없지. 그래 호박 그긁어냈잖아요그러 거기에다가 망에다가 씨앗을 엿잖아요. 그거를 깨끗이 씻고 털어서 망 빼버리고 냉동을 시키기 위해서 망에 연 거잖아요. 그래서 망에다가 냉동을 시켜 24시간 내지 48시간 냉동을 시켜서 끄내 가지고 호박 뚜껑. 딴 데다가 쏟아 여라 이거지. 쏟아 여서 방 그늘 된 데다가 요거를 놔두면은 요새 한여름에 온도가 뭐 30도 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 금방 싹을 21도에서 보통 25도에 겨울에 싹을 틔우거든요. 햇빛에 노지 말고 이너방 그늘에. 놔두면은 얘들이 천치다. 싹을 천치다 치웁니다. 왜 얼리느냐? 금량을 시키는 거는 모든 씨앗을은 한번 얼고 나면은 얘들이 1년을 보낸 내가 한번 얼었으니까 겨울 되면 얼지요. 그러니까 얘들이 착각을 하는 거야. 1년 동안에 내가 누 자고 일어났구나 깡깡 얼어서 그러니까 씨앗이 착각을 하는 거지. 근데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근데 착각하게 만들어가지고 호박 속에 여서 싹을 딱 키웁니다. 그러면 그 속에 씨가 엄청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체 다 발화를 해서 올라오면은 위에 그 뚜껑 딴데 있죠. 거기에 빡빡하게 올라가요. 손이 아이 뚜껑은 버려버려야죠. 안에 그것만 뚜껑 빼내고 뚜껑 뭐 다시 쓰는 게 아니야. 뚜껑은 빼버리고. 그래 그열매는 아무것도 안아 그대로 오픈해서 뭐 뭔지 뭔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건 다시 또 씻고서 할 거니까. 그냥 그 일단은 싹을 틔운데 목적이 있는 거야. 싹을 틔우는데 그러면 싹이 그 호박 속에 수많은 씨가 들어갔기 때문에 서로 올라 올라고 막 서로. 경쟁을 해서 빡빡하게 올라와요. 올라오면은 호박 자린 부위에 딱 자가 15cm 내지 20cm 이렇게 해. 15cm 내지 20cm 딱 되면은 그때 요거를 난도질을 해. 어, 그 순이고 뭐 이고 다 난도질을 해버려 그때는 난도질을 해갖고. 바로 액통에다 집어넣는 거야. 이 우리 그 뭐고 이 바로 액 만드는 데있죠 그러면은 호박 무게 시무게 고양 그 무게가 있을 거 아니요. 그 무게 맞힘 딱 설탕을 달아 가지고 그양 맞힘 집어넣는 거야. 설탕을 집어넣어 가지고 바로를 시키는 겁니다. 바로 액을 만드는 겁니다. 이거 일단은 물이 조금 제천제 이 호박을 쏟아였을 때 물이 조금 물을 있는 등만등해 놓으면은 요 놈들이 싹을 틔우면서 뿌리를 호박에 다 파가 그래갖고 호박물을 얘들이 다 빨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호박까지 난도질을 하는 거지 해가지고 그것을 바로 액통에 집어였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순수는 항아리를 쓰면 더욱 좋고, 뭐 그것도 형평이 안 되면은 이번에 우리 쓰는 옹이 거기에 더세고 유리병도 좋고, 하여간 뭐 그런 그릇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설탕, 고무기 그 마침 설탕을 집어여서 다른 발효액 만드는 공정과 똑같이 그거를 만들어서 발효를 시켜서. 여러분들이 1년 이후부터서 그걸 잡수는데 한 3년쯤 되면은 더더 좋겠지요. 그리고 가정에 사람 숫자가 많으면은 한네 대개 같이 만들면은 좋겠지요. 그걸 만들면은 그거 한 통만 한 사람이 1년에 딱 먹었다 그러면 그러면은 어떠한 병도 치유할 수 있는 강력한 모든 기능이 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3부터 오메가9까지 다 들어 있고, 그리고 소변 잘못 누는 사람, 여자 방광에도 조금 참반적인 기능이 그 속에 다 들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많은 씨가. 영양 덩어리인 그 씨가 그 호박물을 먹고 그 마침 자라서 그것을 미생물로 가지고 바로를 시켜서 미생물을 먹어주는데 안 나을 병이 어디 있겠어요. 어 계략도 문제없이 거기에는 사일됩니다그 마침 항암 환자도 그거 먹고 나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만 딱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거는 돈 주고 살수 없는 정말 귀하고 귀한 발효액이 될 테니까, 정말 신경 써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구하는 게 그리 수치를 않습니다. 제일 좋은 시가 호박씨, 아니, 호박씨도 굉장히 좋습니다. 호박씨, 수박씨, 식용박씨, 식용박씨, 어, 그 나머지는 뭐, 수박씨, 외시, 참외시, 뭐. 뭐뭐 뭐 들깨씨 뭐 오만씨 다 있잖아요 다 집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 과일씨는 트지도 않아 그게. 거기에서 그 시간에 안 트요 수박씨는 트 근데 이걸 아셔야 돼 거기에서 싹이 안 트는 안 트는 씨앗은 그거는 안 되는 거야 소용없는 거야 근데 거기에 내가 이얘기한그 씨만 거서 튼다니까 어? 내가 불러준 그것만 근데 그것만 해도 해바라기 씨도 트요 근데 그것만 해도 그 씨만 해도 실질적으로 수박 씨 호박 씨 참외 씨이 씨만 해도 그 씨에서 나오는 순을 새 싹을 튀어갖고 씨를 먹는 영양하고 싹을 바로 시켜서 먹는 영양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걸 같이 생각하면 큰 오산이요. 그 마침 좋은 여러 가지 그 바로 액을 어? 물은 거의 안 여도 되는데 안 여도 돼요. 그러나 호박 자체가 물덩어리인데 무신도 뭐저 그리고 그리고 이제 안에 드는 씨가 큰 몸물을 많이 먹을 거 아니요. 그러면 가만히 채를 보면은 씨 드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물을 조금 주는 것이 10, 15cm가 커야 되는데 싹은 텄는데 이놈의 씨들이 이시들이 호박 수분을 다 빨아먹었어. 그러니까 빨아먹을 게없니까 얘들이 시들 거 아니야. 그러면 실패야. 그러니까 그때 물을 보충을 시줘도 되지. 그러니까 내 말대로 물을 조금은 근데 물을 여지저게 일반 물을 넣지 말고 쌀뜨물 쌀뜨물을 쌀을 갈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아주 너무 많이 넣으면은 썩는 수가 있어 아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런 거 저런 거 오만 자꾸 다 들어가는데 이바이뭐무신채주로 하고 그래도 이 빨이 뭐 채우면은 씨가 씨 눌려서 씨가 떠벌이우 어? 그러니까 한 씨를 어느 정도 3분의 한 어, 1이나 2 정도 채운 되는 거야. 그러니까 3분의 2도 좀 많지 그러나 한반 정도 채운다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도 우야 올라올 때는 가득 차 대가리를 잡아서 들어도 그 무거운 호박이 들릴 정도로 콩나물은 상대도 안 되지. 그래. 않다는데, 그 그렇지 호박 네. 딱쳐에서 심은. 그럼 이 색깔이 어떤 노란 색에서 푸른 색깔로 변할동 말동 한 빛깔이 딱 형성이 돼. 1 5 c m 로다키우면 그러면 그때 작살로 내서 집에 네. 크면 클수록 좋아.

아, 호박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네. 꼭지가 여기 딱, 여기 돼 있잖아요, 꼭지가. 그러면 요 마침 오리 내는 거예요, 요 마침, 요렇게. 요렇게 오리 내는 거야. 그러면 이게 따반지 호박이란 것이 줄이 이렇게 가가 있어, 이렇게. 어 이렇게 펌포짐하게 이제 여기 약 호박이야. 그러니까 요 마침 하면은 빈 공간 안에 이 마침이 되지. 이렇게 되지긁어내으니까 네. 그럼 씨를 여기다 가득 채우면 씨가 여기에서 이리. 기 올라서 이리 나올 거 아니요. 해를 보려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요. 이게 올라올 때는. 아주 빡빡하게 징그럽고로 많이 올라와. 저 콩나물은 아무것도 아니야 콩나물은. 이 채를 보면 사이가 보이지 이건 사이도 안 보여 왜냐. 큰 시도 있고, 이건 큰 시도 있고, 적은 시도 있고, 해갖고 서로 굉장히 해서 온도 위에 착 올라오기 때문에, 그게 조금 오래되면 크게 키우려고 놔두면 폭삭스거든요 하루아침에 팍! 쓰잖아. 근데 그렇게 빡빡한데, 곰팡 같은 거안 쓰지? 안 쓰지. 오래 놔두면 쓰는데, 그게 자랄 때는 불과 일주일 사이에 싹 자라버려. 일, 일주일 사이에 콩은 안 돼. 땅콩 같은 거는 되겠지. 그런데 땅콩은 해보지도 안 했고 나는 나는 무시 저 무시하고 저 먹고 유채 씨하고 수박 씨, 호박 씨, 왜씨 이런 것만 가지고 내가. 했는데 내가 만들어 놓은 바로 액기 5년 된게 있는데 맛도 런데다 퍼줘버리고 지금 금년에 내가 다시 또 만들 거야. 근데 얼마 없어 있어봐야 한 대병 있을까 응? 그런 정도밖에 없고 어, 또 그걸 만들어 놓으니까 선호하는 사람이 먹어본 사람은 늙은 할아버지나 이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환장을 해 기력이 엄청 좋아져 딱 그만 한병 정도만 먹어도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엉덩이가 무진장 가벼워진 그럴 정도로 효용이 좋은 그러한 발효액이니까 여러분들 이 호박 발효액 만드는 거이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해도 이 우리 효소 학교 입학한 것을 엄청난 행복으로 생각해도 조금도 후회가 없을 겁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는 끝마치겠습니다.